이번 영상에서는 무장 다는 법, 그리고 무장 세팅법, 사용법까지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우선 키부터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으로 하시면 웨폰이 두 개가 있는데, 웨폰 무장으로 돼 있는 거는 건파이어 기총 발사가 돼 있고, 웨폰은 무장 투하가 있습니다. 이 건파이어는 말 그대로 총탄을 발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관총, 그리고 웨폰 릴리즈는 로켓을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키를 따로 저장을 해주셔야지 발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데 무장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장 다는 거는 무조건 시동 꺼진 상태에서 달 수가 있더군요. 켜진 상태에서는 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원 버튼 눌러서 지상요원을 호출합니다. 재무장 재급 요, 그리고 미리 있는 로드아웃으로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로켓과 미니건, 게틀링건. 이거는 이제 59경짜리 총탄을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미니건은 7.62mm, 로켓은 2.75인치 로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카피라고 받아주죠. 자, 속도 배속을 해서 최대한 빨리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건 달리고 파일럿, 로켓, 게틀링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켜서, 시동 켜기 전에 먼저 이쪽 무장 패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위에 돌리는 로켓 건으로 적혀 있는 다이얼 버튼이 두 개가 있고, 밑에 이머저티슨, 로켓 리플 싱글, 마스터암, 세이프가 있습니다. 우선 로켓은 뭐냐면,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파일런 선택 버튼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파일런, 라이트 파일런, 레프트 라이트 동시 파일런, 건도 동일하고요. 로켓으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레프트를 선택을 하면은 레프트 선택하고 땡기시면은 레프트에서 나가고, 라이트에서 놓고 땡기시면은, 그 발사 버튼을 당기시면은 라이트에서 나갑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레프트 라이트인데, 동시에 두 발을 쏘고 싶어. 근데 양쪽에 로켓이 달렸고, 동시에 내가 명중률이 좀 저조하니까 연발을 사격을 해가지고 좀 맞추고 싶어.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한 발만 나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쌍이 아니라 한 발만 나갑니다. 왼쪽부터, 왼쪽, 양쪽 달려있을 때 이렇게 두시면, 왜냐면은 로켓 싱글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리플로 넣어서 한 쌍으로 놔주셔야지 양쪽 레프트 라이트가 동시에 나가고요. 만약에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로 동시에 놨는데 싱글로 되어 있으면 왼쪽부터 한 발씩 나가고, 왼쪽을 다 소진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켓이 왼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왼쪽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씩 쏘고 싶으니까 싱글로 둘게요. 여기서 건과 차이점이 있는데, 건은 레프트 라이트를 동시에 놓고 쏘면은 동시에 나갑니다. 로켓과 상관없이. 이건 로켓 전용이고요. 레프트 라이트 놓으면은 동시에 나가는데, 다만 둘이 종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왼쪽은 미니건이고 오른쪽은 게틀링건이다. 그러면은 뭐가 먼저 나갈지 모르겠네요. 미니건부터 나가겠지 아무래도. 왼쪽이 먼저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미니건이 양쪽에 두 발이 두 정이 달렸으면은 레프트 라이트가 나가고, 만약에 양쪽에 달린 게 종류가 다르면은 다르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스터 암이고요. 마스터 암으로 해주시 나가고, 이머제티슨 버튼은 비상 때 무장을 투하를 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빠르게 시동을 걸어서 목표 지역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무장 먼저 처음 설정은 레프트 로켓부터 싱글로 사격을 하겠습니다. 우선 빠르게 사격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배속을 하니까 완전 난리를 치네요. 최대한 잘 잡고 전방에 X자로 보이는 활주로 비슷하게 생긴 그런 곳이 보이죠? 네, 좋습니다. 사격장 도착을 했고 전방에 보이는 탱크, 헬기, 뭐 제가 깔아놓은 건 BMP-3,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는 보병이 있는데 BMP-3를 타겟으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검은 점을 조준점으로 해서 사격을 해볼게요. 자, 아까 선택해둔 발사 버튼을, 웨폰 릴리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멀긴 한데 먼저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멀리 있으면은 검은 점보다 살짝 위, 아이고, 네, 건을 오프를 할게요. 오프를 해야지 이렇게 동시에 안 나가네요. 네, 명중시키기 정말 어려운 무기입니다. 아까 총 7발 있던 것 같은데 몇발안 남은 것 같네요. 몇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조준을 해서 최대한 근접을 해서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점 맞춰주고 지나갈 때 사격. 아하, 여기서 사격 실력이 나타나네요. 네, 7발 다 쐈고요. 한 발도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렵네요. 자, 이제는 로켓을 오프하고 네, 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아까 제가 랩트라이트 하면은 종류가 다르면은 동시에 나가지 않고 한 발씩 좌측부터 나간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양쪽에 두 개가 다 나가네요. 종류가 달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랩트, 라이트 동시에 파일런을 동시에 선택을 해도 총이 두 개가 종류가 달라도 다 동시에 나가는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트라이트 동시에 선택을 해서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은 미니건, 우측은 가오 19, 59경 기관총입니다. 아, 역시 기관총이 마음이 편하네요. 로켓보다는. 로켓을 한발한발잘 쏴야 되는데. 사격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보병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보병, 흰색 이쪽 라인에 있습니다. 맞았다고 좀 리스트가 뜨네요. 기총 소사 보병하고 경차량한테 정말 효과적일 것 같네요. 이 차량, 이 헬기가 공격 방법이 로켓과 미니건 기관총이기 때문에, 보병과 또 달리는 게 고폭탄 로켓만 달리기 때문에 아, 보병한테는 정말 효과적이네요. 앞에 헬기한테도 가면서 쏘면은 조금 반동 때문에 피치가 내려갑니다. 주의하시고 사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정도면 뭐 가동 불능 정도 되겠죠? 선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거리가 멀다 싶으면은 검은색 점보다 좀 위쪽을 겨냥을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가 있을 때도 위쪽으로 날아가죠.
이제 쓰러진 병사도 보이네요. 역시 기총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차량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걸로 솔직히 장갑차 정확하게 때려서 못 잡거든요. 접근하기 전에 다 죽거든요. 맞아서. 그래서 차라리 총을 들고 경차량으로 잡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니건 다 싸가지고 작동이 안 되죠, 지금. 사격하기 진짜 어렵네요. 검은색 점이 은근 이게 안 맞는 것 같아도 진짜 잘 맞네요. 와, 총두 정으로 이렇게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비MP3한테도 막힐까요? 59경이? 몇발안 남은 것 같은데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발수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몇발 남아 있는지 모르고 대충 이 정도 쐈으면 거의 뭐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측만 나가니까 우측으로 좀 로리 요잉이 좀 들어갑니다. 전면 작업에는 당연히 빗나가겠죠. 못 뚫겠죠? 진짜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 네, 다 썼습니다. 총 쏘는 재미가 좀 쏠쏠하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머제티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껑 열고. 버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 투사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미니건은 남아있네요. 다시 안정을 해주고 다시 이 상태로 재보급을 받으려면 시동을 꺼주셔야 됩니다. 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료는 착륙과 함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비행, 안전 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